아이들의 체력에 따라 실력 차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뒤처진 아이에겐 격려와 응원이 뒤따르니 모두가 즐거운 시간입니다. 소극적인 아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스스로의 어떤 자신감을 준다는 그런 의미죠. 알았죠? 꿈을 쓰는 거예요. 자기 이름하고. 예? 체력과 함께 자신감까지 쑥쑥 자라는 아이들. 선생님이 나눠준 송판에 자신의 꿈을 적어갑니다.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 이거 깨래. 딱딱한 송판을 잘 깰 수 있을까요? 격과 준비 한번 기합을 넣습니다. 격과 준비! 어. 씩씩하게 성공! 망설이는 아이 하나 없이 모두가 격파 성공! 수업을 하며 달라진 자신감 있는 모습입니다. 신술 수업하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 예. 뭐가 좋아? 이거 하면요 자신감도 생기고 성격이 활발해진 것 같아서 좋아요. 힘도 세지고 제가 원래 내성적 편인데 조금 더 많이 탔는데 그것 때문에 자신감도 생겼어요. 센터에서 이렇게 체육 수업을 시작한 데는 나름의 목적이 있었다는데요. 처음엔 아이들이 조용해요. 그 교실을 들여다보면 학습을 하는 해서 조용한가 보면 각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느냐고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제가 기획을 하게 된 거거든요. 한창 뛰어놀 나이지만 휴대전화 속 게임에만 빠져있던 아이들. 아이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다양한 체육 수업을 마련한 겁니다. 물론 처음엔 운동을 싫어하던 아이들도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운동의 효과를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체육 수업을 가장 좋아하게 됐습니다. 조금 커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뛰니까 재밌고 좋아요. 근데 요즘 비만 아이들이 많아요. 저희 아이들도 한 30% 정도가 비만인데 이런 아이들이 움직이기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동을 좀 하고 운동을 해서 에너지 소비를 조금 하고요. 운동의 재미를 느끼고 새로운 운동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센터에서는 인공 암벽 등반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어른들도 쉽지 않다는 인공 암벽 등반.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설레는 도전입니다. 한 사람 흔들어. 너 자리 바꿔주리.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는 만큼 안전장비도 단단히 챙기고 드디어 인공 암벽이 오르기 시작. 우리 아이들 잘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 한 발만 올려 한 발만. 자 오른손 뻗어 한 발 올리고 보고. 힘든데? 왼발 한 번 더 올려. 그렇지. 왼손 잡고. 한 번만요. 의욕적으로 도전했지만 쉽지 않은지 떨어지고 마는데요. 저기.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습니다. 다시 도전. 온 신경을 집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언젠가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걸 아이들은 배워가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어때? 재밌어요. 다음에는 더 못 간 데까지 가고 싶은 도전 정신이 생겨요. 이게 왜냐면 힘이 엄청나게 드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만들어지면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당당해지고 아주 어른스러워지고. 자신감도 커졌다는 아이들.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가야 돼요. 다부지게 목표를 말하고는 오르기 시작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친구들의 응원에 힘이 난 걸까요?